1950년대 말 미군 부대를 통해 빠져나온 텔레비전 수상기는 점차 보급이 확대됐고 1970년대 아씨와 여러 등을 거치면서 연속극의 시대를 열었다. 연속극 시청률이 70%를 기록했던 시대에 텔레비전은 국민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매체가 되기도 했다. 1974년 홍수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에서 WBA 벤텀급 타이틀전에서 승리했을 때 국민 모두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를 함께 외쳤다. 1960년대 이후 한국 영화 산업은 대중음악과 함께 성장했다. 영화의 흥행을 위해 인기 가수가 주제가를 불렀고 히트한 노래를 소재로 영화가 만들어졌다. 아빠의 청춘, 여고 시절, 어제 내린 비 등은 노래의 인기를 바탕삼아 제작된 영화들이다. 나 그대에게 많이 기다렸어요? 눈이 빠져라고 기다렸지. 오늘 번 돈이에요. 많이 벌었죠? 이제 보니 뭘 하시는 분인지 알겠다.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구나. 아저씨는 참 좋은 분 같아요. 나하고 애인 할래요? 드릴 맘 있네. 나 그대에게